네, 오늘은 변기 물 청소하는 거를 주문을 했는데 안방 화장실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거실 화장실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 메인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 세정하는 호스입니다. 이거는 설치한 지 꽤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얘를 나중에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네, 보시다시피 변기에 이렇게 분배기로 연결되어 있고요. 얘를 얼마나 열어놓느냐에 따라 틀린데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지금 조금만 열어놓은 상태인데 바닥 청소하기도 좋아요. 네, 그리고 세기를 지금 보통으로 해놨는데 얘를 더 세게 열어버리면 수압이 당연히 세지겠죠? 엄청나겠어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세서 너무 세게 열어놓으시면은 변기 세정을 할 때 너무 심하게 튀어서 적당하게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포장도 이렇게 이쁘게 돼서 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주물로 만들어서 전체가 이렇게 튼튼하고 녹도 쓸지 않게끔 이렇게 포장도 되게 잘 돼서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캡도 이렇게 보시면 캡도 이렇게 하나씩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캡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스위치고요. 얘는 나중에 호스를 끼우고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리고 얘는 욕실에 이제 칼블럭으로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포장이 이렇게 이쁘게 돼서 왔죠. 네, 보시다시피 이쪽은 이렇게 생긴 게 다른데요. 얘랑 연결되는 부분은 요거예요. 지금 바로 연결해놔도 상관없고 안에 이렇게 실리콘 캡이 있으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얘가 있어야 물이 새지가 않아요. 이게 같이 동봉돼서 왔는데요. 얘는 분배기입니다. 변기가 기존에 하나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로 두 개로 연결해서 이걸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기존에 하나는 따로 이쪽이든 이쪽이든 따로 하나로 따로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이건 잠갔다가 열어졌다가 하는 거네요. 여기도 이렇게 고무 실링이 있으니까 이거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얘는 고무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지금 연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좋은 게 다른 데서는 이 분배기로 플라스틱으로 된 걸 줬었는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주물로 된 걸 줘서 튼튼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집에 이렇게 스패너 하나씩 있으면 이런 거 하실 때 이용하기 좋은데요.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얘로 이렇게 바짝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 테프론도 여기서 같이 보내줬어요. 얘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조일 때 얘로 한 번씩 이렇게 감아서 조여주시면 얘가 약간 실리콘처럼 그 틈을, 미세한 틈을 막아줘서 물이 새는 것을 방지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런 데다가 이제 할 때 테프론으로 미리 한번 조이고 하면은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자, 얘로 한번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여주시면은 이 나사 안에 틈을 얘가 완벽하게 메꿔줘서 물이 새지 않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이렇게 수압은 되게 좋은데
네, 전에 설치를 하다가 이 앞쪽 호소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상품 문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새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 쪽으로 끼고 테프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헤드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할 거고요. 지금 여기 실리콘이 미리 들어가 있죠. 테프론을 감을 때 이 잠그는 쪽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실리콘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네, 이렇게 꽉 조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번에 설치하다가 만 분배기 쪽으로 다시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실리콘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네, 여기도 테프론을 감는데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감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실리콘을 넣고 저번에는 분배기를 이거를 거꾸로 연결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 구조로 해줘야 얘를 열었을 때 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게끔 하고 또는 이렇게 잠글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편하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었고. 네, 얘는 이제 불량이 아니네요. 물도 안 새고 수압은 이 정도. 수압이 이 정도로 세서 변기 청소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수압은 변기 쪽에서 저쪽에서 더 세게 열면은 얘가 더 세질 거고 여기서 좀 잠그면은 더 약해질 거고 물 내릴 때 쏘게 되면 조금 더 약하게 나올 거고요. 이 샤워기랑 한번 같이 틀어보겠습니다. 물 수압이 얼마나 틀린지. 이 정도랑 이 정도랑 완전 틀리죠? 네, 그리고 한 이쯤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욕실 공사하고 나서 여기다가 후크를 달아놨었는데 벽에 구멍을 뚫기 싫어서 이 위치에다가 달아놓고 사용할 생각입니다. 벽을 뚫어서 설치를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시골에서 욕실 난방기 설치를 한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욕실 타일을 뚫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기록을 한 적이 있어서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칼블럭도 들어있고요. 나사도 들어있는데 일단 저는 저게 사용하려고 나사만 하나 쓰겠습니다. 이 간격이 이 두 개가 있으니까 구멍을 연달아서 두 개를 뚫어야 돼요. 이 두 개 구멍이 저거랑 안 맞을 것 같아서 나사 하나만 박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위쪽이고요. 네,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있던 호수는 이렇게 일단 잠그셔야 돼요. 잠그고 얘를 일단 이렇게 열어요. 열어서 여기 변기 옆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좁은데요. 테프론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네, 기존에 갖고 있던 분배기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아, 연결이 쉽지가 않아요. 그 바짝 정도는 기존에 여기다가 여기에도 테프론 공간이 할 수가 없고 엄청 이게, 자, 이걸로 연결을 자세가 나오죠. 이쪽은 이게 여는 건지 이게 여는 건지 잘 안 열어요. 여기다 물이 열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연결을 좀 더 꽉 해줘야 돼요. 좀 네, 물이 좀 새는 거는 나중에 열었다가. 네, 여기도 지금 물이 새고 있어요. 수압은 되게 좋은데. 네, 물이 지금 이렇게 새가지고 여러모로 열었다가 다시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에 설치를 하다가